한고은 최시원 강아지 사건 언급 논란 일파만파. 배우 한고은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 누리꾼이 감론을 박을 벌이고 있다. 한고은은 지난 21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너무 날이 좋아서 아이들 산책을 해보려 해도 사람들이 그러네요. 계줄 좀 짧게 잡아요. 못 봤어요? 개가 사람 죽이는 거? 라고 운을 뗐다. 한고은은 이어 견주들은 고개도 못 들고 죄송하다는 말만 해야 하지라며 나쁜 개는 없다는 말 너무 맞죠. 사람을 물어 해를 끼친 그 개가 강형욱 씨의 반려견이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라고 반문했다. 한고은은 왜 사람 탓을 아니하고 그 개의 안락사를 논하는지라며 한 생명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인정하고 반려하는 시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조심스레 내어봅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글은 최근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가족이 키우는 프렌치 불독에게 물린 유명 음식점 한일관 주인 김모 씨가 급성 패혈증에 의한 쇼크사한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인으로 유명한 한고은이 그래서 언급한 강형욱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등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동물조련사다. 해당 글은 즉각 논란이 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사람이 죽은 시점에 할 소리냐, 개보다 사람이 아래인가? 라며 비난을 쏟아냈고 다른 누리꾼들은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한고은은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글을 삭제했고 이튿날 인스타그램에 사과 글을 게재했다. 한고은은 제 글이 너무 경솔했었다는 생각에 삭제를 했는데 역시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적었다. 한고은은 이어 저의 짧고 협소했던 그때 잠시 들었던 생각과 경솔했던 글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음에 죄송하고 더욱더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제게 많이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사죄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고은의 사과에도 감론을 박은 계속되고 있다. 누리꾼은 주인을 처벌해야지 개 한 마리 안락사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왜들 난리인지 맹견과 함께 살겠다고 데려간 사람이 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한고은 씨가 하신 말 틀린 거 없던데 이때다 싶어 개혐오. 애견인 혐오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 보호자가 단 몇 시간만이라도 행동 교정하면 강아지가 많이 달라지는데 몸줄 안 하고 입질 잦은데 입마개 안 한 가족 잘못이다. 개도 견주도 큰 책임이 있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모든 생명은 소중한 것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비난 여론도 여전히 들끓고 있다. 누리꾼들은 소신 있는 발언은 좋지만 사람이 죽었습니다. 본인 가족이 당한 일 아니라고 개비화하는 겁니까 뭡니까?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시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사망한 일인데 애견인이라고 개를 비화하는 듯한 언행은 삼가셨어야죠. 사람이 우선. 개주인들의 사고가 이러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